헬로 밴드 블로그에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은 지난 태안 여행 때 들렀던 아일랜드 리솜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서해 3대 노을 명소 꽃이 해변을 온전히 누리는 로맨틱 선셋 리조트 아일랜드 리솜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로비가 시선을 사로잡네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는 오션타워에 있는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더블 베드룸, 온볼룸, 거실로 구성되어 있는 25평 방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시설에 정말 만족스러웠답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멋진 전경을 볼 수 있어요. 객실에 짐을 풀고 부대 시설을 둘러보는데 여행의 백미 치킨집이 보이네요. 장기 투숙객들을 위한 코인 세탁실. 일식집도 보이네요.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도 있었어요. 사진관도 있고 큐레이션 서적을 읽을 수 있는 문화공간과 스파도 있는 놀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리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맛있는 조식을 먹으러 식당으로 왔는데요. 식사 후 커피나 음료, 디저트도 먹을 수 있는 코너. 양식이면 양식, 샐러드면 샐러드, 한식이면 한식,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느껴지는 키즈 코너까지 멋진 뷰를 보며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식당이었습니다. 혹시나 조식을 안 먹는데 모닝커피가 필요하시다면 로비에 카페도 따로 있어요. 모든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오션타워 옆엔 오션빌라스 건물이 있는데요. 오션빌라스는 빌라 형태의 건물이랍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풀 키즈 플레이 주니어 풀도 있네요. 통유리로 바다를 볼 수 있는 실내 수영장까지, 해수욕장을 마주보며 캠핑장과 야외 테이블도 있는데요. 모양이 마치 미니 축구공 같아서 너무 귀여웠어요. 리조트 바로 앞에서 바다도 즐기고 다양한 부대시설도 즐길 수 있는 아일랜드 리솜이었습니다. 리솜에서 1.2km 정도 걸리는 꽃이 해변도 가보았는데요. 물이 다 빠진 꽃지 해수욕장의 할미, 하라비 바위도 둘러보았습니다. 조개도 잡을 수 있으니 리솜 오실 때 꼭 들러보세요. 다음은 함평, 목포, 신안 여행에서 만나요.